뭐야? 아직도 주변 말 듣고 사용하시나요? 효과 좋다고 이것저것 쓰시지는 않나요? 뭐냐? 안전 사용 기준은 잘 지키시나요? 2019년 1월 모든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전면 시행됩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농약을 신중하게 사용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고추에는 고추, 포도에는 포도 이렇게 작목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적합하게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농산물의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 처리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관리제도 PLS 꼭 시행해야 하는 건가요? 불안전한 농약을 사용한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면 PLS 걱정 없습니다. 첫째, 재배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둘째,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셋째,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기준 PLS. 농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PLS 실천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집니다.